남들 한 마리 잡으면 세 마리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농담 아니고 진짜로. 아, 본인 실력이 그 정도는 되신다. 네. 남 한 마리 잡으면 세 마리는 잡습니다. 단체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시네요. 사실 전 오늘 아까 나오기 전에 준비했던 말하자면 집어 효과 있는 여기다가 돼지고기, 소고기를 싸서 이렇게 원투는 아니고 한 20m, 30m 정도 던지려고 준비를 해왔는데, 아, 조사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갖고요. 제가 치다가 걸리면 민폐일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해가 딱 지고 있는, 아, 포인트는 정말 좋은데. 하긴, 포인트가 좋으니까 조사님들이 많이 나오셨겠죠? 양천님 아니세요? 예, 맞아요. 양천님이시죠? 아니, 얼굴 안 친다 그랬잖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양천님. 예. 아니, 근데 오늘 이쪽 출조하셨네요. 예, 오늘. 예. 제가, 이명희 이제 명희님을 모시고. 예. 한강에 요즘 장어가 잘 안 나오지만은. 예. 저도 가끔 가서 이제 슬럼프에 좀 빠졌을 때. 예. 명희님 모시고 한번 원포인트 좀 또 좀 배워볼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그러면. 예. 오늘은 공부하러 나오신 거예요? 아, 공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부 같은 명희님.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거기 정보 좀 얻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. 예, 예. 하는 방법하고 이런 부분들 배우려고 왔습니다. 아, 양천님, 오늘 저도 조금 조언 좀 해주십시오. 아, 여기 오늘 명희님이 말씀하시다가 또 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제가 더. 예. 저기 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. 알겠습니다. 예. 지금 이 시기에. 예. 한 2, 3일 전부터 조거가 좀 좋아졌는데. 제가 저기 아시는 행주하고 김포 쪽 어부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팔당에서 계속 방류하는 이유에 대해서. 예. 최근에 알게 됐는데, 지금 하류권에. 예. 빨간 지렁이, 그러니까 장어 새끼인 거기 시라시. 예. 시어를 잡아먹는 지렁이가 있는데, 그 지렁이들이 너무 많아서. 아. 한강 수원을 내려버리면은 그 지렁이들의 활동을 멈추면서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. 아. 경찰적으로 이제 팔당에 계속 방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므로 인해서 하류권의 바닷물하고 만나면서, 그리고 또 하류권의 바닷물이 냉수대가. 예. 아직 그 한강보다는 또 수원이 더 차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. 예. 것 때문에 하류권에는 아마 잘 안 나왔는데, 어제 오늘 보니까 좀 하류권에서 고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여기 포인트 자체가 물골과 자갈과 뻘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고. 아, 이 포인트가. 예, 지금. 예, 예. 던지면은 뭐 40m부터 130m 이상까지도. 예. 돌하고 자갈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오늘 저 명희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길래. 아. 제가 전화드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아. 예, 오늘 또 한번 우리 명희님이 하락하는 모습을 제가 또 직접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항상 봐왔지만은, 뭐, 마리수하고, 그 다음에. 예.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다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구경하고. 예. 요즘 좀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슬럼프에 빠져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신기일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. 아, 예. 예. 아, 저번에 제가. 예, 저기. 예. 그 국회의사당. 국회의사당, 저기. 포인트. 양화대교, 당산철교. 아. 예, 예. 이제 거기서 하다가. 예. 한번 이제 제가 국회의사당 맞은편 이 포인트, 그쪽 포인트가. 아, 예, 좋다. 예. 그래서. 예, 예. 한번 나가봤었거든요. 근데. 예, 예. 역시 초짜라서 그런지. 예.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국회의사당. 아. 같은 경우는
전년도보다 뻘이 한 30에서 한 50에서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네. 정년도에, 물난리가 나온 다음에 뻘이 더 쌓인 듯 해서 어느 조금만 물이 넘어와도 뻘이 많이 쌓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제 생각엔 한 2주, 3주 정도 있으면은 아마 작년 정도 수준의 조과가 나올 겁니다. 예, 지금 핑거글러브 예. 예.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? 아, 제가 지금 주로 썼던 거 처음부터 썼던 거는 합사라인을 썼습니다. 합사라인이 예. 원투 칠 때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네. 잘못 치시면은 손가락을 파고들어갈 수 있는 현상이 있고 부상의 위험이 저도 있습니다. 가끔 이렇게 손 예, 손이 막 애리고 막 그럴 겁니다. 예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죽 그러니까 양가죽이나 소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으로 치면은 아무런 이제 손가락에 부담도 없고 비거리도 좀 더 향상되는데 이게 줄 잡는 그렇죠. 용도죠. 줄 잡는 용도입니다. 그럼 한번 던지는 거 보여주시겠어요? 아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. 네. 예.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네, 테스트용으로 한번 예, 예. 보여주신다고 해서 아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아, 예. 줄을 예. 이렇게 잡아서 던질 때 그러면은 아 이 정도 아 상당히 네. 좀 이렇게 좀 높네요. 예예. 예. 저는 뭐 장어를 한 마리 잡더라도 원거리에서 잡는 걸 좀 원해서 네. 파워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한번 던지는 모습을 예, 예. 예, 한번 보여주십시오. 아 죄송합니다. 네.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. 줄을 놓을 때 아 예. 여기 굉장히 이렇게 쓸려 있죠. 쓸려 있네요. 새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 원투 예. 필요하네요 이게. 원투에서 이제 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. 예,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예. 예, 예. 사용할 미끼는 말지렁이를. 아, 말지렁이 가지고 있었어요? 예, 예 말지렁이 갖고 왔습니다. 말지렁이를, 상단부를 절단을 합니다. 제 방법입니다, 제 방법. 아. 예. 이거 자르는 이유는? 말지렁이 통째로 쓰니까 아와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세이코 15호 쓰는데, 아와시가 후킹이 잘 안 돼서. 후킹이 잘 안 돼서. 예, 그렇게 하고. 이제 바늘만 예. 끝만 이렇게 살짝 나오게 이렇게 할 겁니다. 피가 나오면 아무래도 확산성하고 예. 더 낫지 않을까. 지난번에 좀 재미를 봤었습니다. 예예. 이게 또 경제적이네요. 한 마리를 예. 두 마리로 예. 쓸 수 있게. 예예. 이렇게 피가. 예 알겠습니다. 지금 하얀 물줄기가 이 앞에 하나 있고 저쪽에 조금 멀리 있는데 거기를 조금 넘기셔갖고 지금 거기에다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. 둠을 넘어가는 데다가 지금 넣으셨습니다. 지금 조사님 지금 포인트 던지시는 게 예, 예. 저쪽 하얀 물골 지금 두 개 보이는데 거기 넘겨치고 거기 지금 두 번째 물골까지 넘기시는 거예요? 네 넘깁니다. 야
벌레치시네요. 야, 정말 멋집니다. 아. 아, 이건 뭐 장어가 안 올라와도 이 느낌. 야외에서 즐기는 이 강바람. 정말 멋지는데요. 안착은 지금 어떤 포인트일까요? 네. 바닥이 딱딱한 땅입니다. 딱. 아, 그래요? 네, 조금 더 파짐해서 예. 물도 조금 느끼는데 땅이고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물바람이 좀 세네. 예. 바닥이 흘러가고 조금 되지만 좀 잠잠해지면은 예. 집밥도 있고 지수승찬입니다. 아, 네. 한강에서 이렇게 낚시 나오시면 네. 뭐 지지고 뽑고 있는 거 좀 불법이라고 그러니까. 예. 아. 집밥도 방어선에 안 났으니까 그거 밀리하면 잠깐만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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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았어요. 예신이 일단. 지금 7시 반에서 8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예신이 지금 왔습니다. 남들 한 마리 잡으면 세 마리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농담 아니고 진짜로. 아, 본인 실력이 그 정도는 되신다. 네. 남 한 마리 잡으면 세 마리 잡습니다. 누치.